13만 원이면 올가입이야. 그래서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샘플을 써. 아, 일단 찍고 하자. 찍고. 자, 안녕하세요. 예. 뭐 오늘도 여러분들을 모시고서 예, 리뷰를 좀 리뷰가 아니죠? 예, 그냥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편하게. 예. 저 시아 영화 공작소 채널이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리뷰를 좀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줌에서 나온 새로운 오디오 레코더예요. 굉장히 컴팩트한 레코더인데 그걸 갖고서 텍스터 리뷰를 해보신 두 분을 모시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작 채널 소개 잠깐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이.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네, 저는 IT 관련된 리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 사용을 매일 하고 있는데, 네. 미리 제가 경험을 해본 거를 오늘 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톰비트의 감성팩토리라는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톰비트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드라마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드라마나 방송 관련 소식들을 많이 올리고 있긴 한데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필수적으로 항상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돼서 줌 FTPT라는 모델을 사용하게 됐고요. 그 감상을 오늘 솔직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제 채널로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시야 영상 작도 채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 제작을 주로 하고 있고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 이런 것들 그리고 IT 관련된 거 이런 것들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조그만 하얀색 제품인데요. 굉장히 작죠? 그래서 레코딩이 기본적으로 되는 제품이고요. F2 BT 모델이고 줌이라는 브랜드인데 혹시 줌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뭐 기존에 써보신 제품이나 아니면 좀 알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줌 저 화상이 다들 그 말을 다 하시는 것 같아. 줌 워낙 많이 써서 그게 나올 줄 알았어요. 항상 그 생각이 나서 줌 하면은 아 줌에서 만든 마이크가 아니야. 근데 전혀 상관이 없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처음 사용해봤습니다. 이번에 줌 마이크는 사실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드립인데 먼저 사용해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줌사를 많이 사용한 요즘에 알았어요. 줌사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음향기기 전시회나 이런 데 가면은 몇 번 이제 기기들을 많이 보긴 했었거든요. 믹서 제품들도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촬영을 하다가 이제 정확한 모델명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H12D 모델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것도 필드형 마이크였었는데 좀 특이했던 게 그 마이크가 지향성인데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도를 좀 조절할 수가 있는 그런 지향성 마이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좀 신기한 마이크다. 성능은 어떨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F2PT를 만나면서 이번에 줌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사용한 지 좀 오래됐는데 좀 처음에 사용한 건 LG에서 스피커 테스트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고성능 마이크랑 레코더가 필요했는데 이게 같이 되는 게 이제 줌의 H3G 그래서 핸드 마이크, 핸드 타입의 레코더인데 핸드 레코더 타입의 H6인가를 처음에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H1이라는 제품이에요. 맞아요. 네, 그 다 들어본 적이 있을 게 왜냐면 ASMR 할 때 아, 네, 유튜버들이 처음에 사는 게 그거를 많이 써요. 네, 이게 굉장히 저렴한데 성능도 좋고 작고 그래서 많이 사용해서 많이 알고 있고 사실 오디오 감독님들이 현장에서 이제 뭐 드라마나 뭐 할 때 백업을 할 때 마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무선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혹시나 문제 생길까봐 백업용으로 이렇게 뒤에 이렇게 구석탱이에 숨겨서 쓰는 게 H1 제품이에요. 싸니까 10대 갖고 다니고 이렇게 쓰고 고장나면 버리고 또 갈 거 왜냐면 현장에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런 거로 유명한 게 이제 H1이고 그 다음에는 H3G는 이제 핸디 타입 갖고 다니는 레코더 아까 봤다 그런 거 그런 거 핸디 레코더고 그 다음에 F로 시작하는 거 이게 F로 시작하죠? 네네. F는 필드 레코더 예,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뭐 이거 말고도 믹서는 P3G 아니면 뭐 L3G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제품이 보통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많이 쓴 건 F1이라는 제품도 많이 쓴 게 앞에 마이크를 교체할 수 있어요 특이한 게 네. 김막대
네. 아, 그 지향성 마이크. 뭔지 알겠다. 예, 네, 지향성 마이크 이렇게 모듈로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각도 있는 거 XY 마이크라고 해서 이런 것들 아니면 캡슐형 마이크 해갖고 이렇게 다 담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끼어 필요할 때 끼어 쓰는 거. 예, 네, 그래갖고 많이 그때부터 좀 사용하게 됐고 여러 가지 줌 제품을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굉장히 필드 레코더에 새로 나온 F2라는 제품을 좀 사용을 해보게 됐습니다. 요거 F2 사용해보시니까 이제 디자인 쪽을 먼저 얘기해볼게요. 외관이나 이런 면에서 한번 느끼신 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처음에는 장난감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작아서 이제 마이크 리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받았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뭐지? 제가 왜냐면 지금 이제 핀 마이크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제 수신기랑 송신기가 따로 있잖아요. 또 크기도 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그런 모델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뭐 요즘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작아진 건 알거든요. 근데 얘는 좀 특이할 정도로 작고 좀 컴팩트해가지고 굉장히 귀엽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약간 디자인적으로. 어떠세요? 저는 디자인은 사실 뭐 마이크는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질 않았는데 약간 MP3 플레이어 같은 느낌? 그래서 좀 컴팩트하고 또 예쁘고 그래서 뒀을 때 깔끔하게 사용할 수 그리고 특히 화이트라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블랙하고 화이트가 있는데 이런 깨끗한 느낌이 너무 예뻐가지고 책상에 올려놨을 때도 좀 예쁘게 놔둘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디자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거 흰색이면 이게 흰색이 마이크까지 이게 흰색이잖아요. 근데 이게 따로 살려고 그러면 이렇게 흰색으로 된 거는 되게 구하기 힘들어요. 검은색은 엄청 많은데 검은색은 뭐 남의 거 써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마이크 찰 때 흰색 옷이나 밝은색 옷에는 검은색이 유난히 띄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흰색을 선택한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회색 얼굴 때 흰색이 티지가 탁 숨겨지는 느낌 좀 깔끔한 느낌도 있고 뭐 그런 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립이 있어서 보통 이게 여행을 다니면서 기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꼽아서 할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좋은 것 같고 오히려 크기는 좀 작아져서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이 좋고 이거는 어떠세요? 이거 앞에 나사 타입으로 해갖고 이렇게 끼우잖아요. 이거는 어떠셨어요? 이거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잘 빠뜨리거든요. 저번에 다른 영상을 찍을 때 무선 마이크를 찍었는데 요런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케이블이 살짝 빠져서 소리가 그렇죠. 약간 그 얇게 들어간다. 그렇죠.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한번 그래가지고 이런 락 걸리는 방식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보니까 프로페셔널한 기계들이 약간 이런 게 많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트위스트로 해갖고서 나사 방식으로 결합돼야지 이렇게 당겨도 안 빠지니까 그런 면에서가 좀 사고의 위험성을 줄여주는 거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사실 그런 목적에서 처음에 나온 거라서 이런 컨셉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녹음할 때 사실 생각보다 잘 빠져요, 마이크가. 왜냐면 터치다가 빠지니까. 하나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세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 당연히 좋죠. 되게 처음에는 장난감 같았는데 이제 쓰다 보면 굉장히 귀여운 타입, 포터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프 표시가 되니까 좋아요. 제대로 꼽혔는지. 맞아, 근데 이거 왜냐면 지울 때 아주 오래 쓰면 지워질 수도 있죠. 왜냐면 여기 인프 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민감하잖아요. 이게 소리가 녹음이 안 될까 되게 걱정하는데 제대로 꼽혔다고 보여주니까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진짜로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진짜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몇 번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그냥 사고로 이어지는 거라서 버려야 되잖아요. 재촬영하거나 재촬영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제품 외관이랑 요거 중에 저는 이게 마음에 들었던 게 돌아가는 게 사실상 차고 있는 것도 보통 안 돌아가요. 그러면 여자나 남자 이게 셔츠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빼서 이게 하기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냥 빨리빨리 왼쪽 오른쪽 끼는 거 이런 거 좀 느낀 것 같아요. 비슷하구나. 저는 처음에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그건 몰라서 꼬마놓고 하긴 근데 왜냐면 안 돌아가는 모델들이 있어. 이거 당연히 안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꺾여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고 꺾이니까 좋아요. 그리고 이런 홈이 있잖아요. 이렇게 홈 껴서 이렇게 원래 꼽아서 쓰거든요. 예, 이렇게 쓰면 이제 단선의 위험도 적어지고 위치 잡기도 좀 좋고 그러니까. 그것도 저 처음 알았네요 지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예, 보통 그래서 이렇게 꼽아 휘었어요. 안쪽으로 껴서. 예, 근데 이건 아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네, 편의성이 네네.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플라스틱이라서 내구성이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뭐 아직 막 써도 저는 막 쓰는 편인데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좋다. 물리는 방식. 제가 또 내가 썼던 것도 원래 플라스틱이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플라스틱 좋은 게 있어요. 금속은 뾰족뾰족해서 니트 같은 곳은 잘못 빼면 찝혀서 망가져요. 그런 것도 있고. 무거우면 쳐져요. 그런 거 있어요. 가벼워야 돼요. 예. 그런 거 있고. 좀 근데 이게 신색이라서 약간 때가 탄 것 같아요, 이게. 제가요? 아니, 누가 더 더럽냐를 대결하는 것 같아요. 이 솜이 이게 여분으로 들어있잖아요. 되게 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그 그냥 오픈된 공간에 놔두면은 이게 누래집니다.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밀봉해놓은. 작았어야 되나? 진짜 약간 하얀색이고 약간 좀 뭐라고 제 거는 약간 수학 특정 옥수수 같은 느낌. 빨면 괜찮을 수도 있어. 집에 이거 빨아봐야지. 하여튼 뭐 디자인은 좀 그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한 몇 달 사용해 보신 거잖아요. 네. 예, 저희가 리뷰를 각자 하셔서 제가 리뷰 링크를 띄워드릴 텐데 각자 리뷰를 하신지는 꽤 됐고요. 그 다음에 리뷰하고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요거를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서 좀 더 많이 사용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용해 보신 요런 느낌 같은 거, 주 사용 용도,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처음 봤을 때 약간 백업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아까 이쯤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8월인가 9월쯤에 인터뷰 딸 일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때 인터뷰를 따는데 중간에 마이크가 좀 헐겁게 끼워져 있었나봐요. 소리가 얕게 들어가면 뭐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잡은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영상 한두 개를 그냥 아예 통째로 버렸던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거의 쥐어 짜면서 아 진짜 백업용으로 뭔가 하나를 더 해놓는 게 낫겠다 하면서 얘를 그 다음 촬영 때 가지고 나서 사용을 했는데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 이후부터 오히려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얘가 그냥 서브가 아니라 메인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자체가 녹음되는 그 음질 자체가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소리가 굉장히 적은데 아무리 높여도 노이즈가 튕기지가 않아가지고 뭐 싱크로나이즈 그 기능만 써가지고 영상과 사운드의 싱크만 맞춰놓으면 얘가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처음에는 백업용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런 그 녹음용 마이크는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거를 백업용으로 쓰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막 그렇게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 아니어서 이거 백업용으로 얼마나 쓸 일이 있을까? 왜냐면 무선 마이크를 썼었으니까. 근데 그런 마이크의 단점을 얘가 커버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무선 마이크를 그 소니 A7 M3에 사용하는데 처음에 소리가 더 커지는 그 문제가 있어요. 녹음을 할 때, 그 영상 찍을 때. 그리고 잠시 또 쉬었다가 잠깐 템포를 쉬고 또 말을 하면 소리가 확 커져요. 그러니까 음질이 균일하지가 않은 거죠, 소리가. 근데 얘는 그냥 녹음하면 항상 또 일정하고 그리고 걔보다 얘가 또 소리가 좋고 그리고 얘는 뭐 볼륨을 아까처럼 이렇게 막 맥스 올려도 음이 이렇게 막 이탈하고 튀는 소리가 안 들리고 그리고 제가 막 몸을 움직이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가끔 잡음이, 그러니까 막, 목소리가 커지면은 갑자기 막 찌직, 그런 느낌, 소리가 날 때가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이후에 사용을 해본 다음에, 얘를 거의 메인으로 쓰게 됐고, 또 얘의 좋은 점이, 제가 무선 마이크를 쓰니까 항상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이 본체에 있는 무선 마이크도 충전을 하고, 찍다 보면은 막 빨간색으로 불 들어오면 막 불안하거든요. 그치.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만 관리해줘도 좋고 또 이 위에 이렇게 USB-C 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서 찍을 때도 그때는 여기 배터리를 끼는 방식이지만 그냥 그 USB-C 케이블을 꽂고 녹음을 하면 되니까 그런 배터리 관리 측면에서 너무나 안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를 그냥
거의 메인을 쓰게 되고, 또 고프로 촬영할 때 제가 자동차를 찍을 때 고프로도 무선 마이크 이용해서 찍을 수 있는데 막 여러 가지 이게 가볍게 찍는 방식인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근데 얘를 이용하면 그냥 고프로는 고프로대로 찍고 음이 나가더라도 서로 마음에 드는 그 음성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집에서도 자유롭게, 그러니까 촬영에 공간 제약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는 얘를 메인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리가 좋다, 그리고 사용하기 정말 편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되게 공감 가는 부분들 많은데요. 우선은 충전이라고 말씀해 주는데 사실 충전보다는 충전 아니죠? 그렇죠? 이제 꼽아서 작동이 되는 거 전원 연결. 네, 그렇죠, 그렇죠. 충전이 아니라 네. 전원을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 그래서 집이라면 충전이 가능.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외장 배터리 요새 있고 그러니까 장시간 하면 되는데 사실상 이게 AA 전지 두 개 써도 스펙이 12시간인가? 뭐 그러고 실제 제 주변에 감독님들 사용하신 분 계시는데 8시간을 풀로 사용하신 적이 있대요. 근데 형 말처럼 이제 그 뭐지 무선 충전, 무선으로, 무선 방식으로 하면은 뭐 기껏해야 서너 시간 가고 한 그 정도 가면 불안불안해지는데 이거는 뭐 8시간을 그냥 계속 써도 되는 거니까 그 이상도 써도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좋은 면들이 있죠. 그리고 얘가 또 좋은 점이 발열이 안 나는 거예요. 음성만 들어가는 방식. 근데 무선 마이크는 발열이 생겨요. 좀 지나면. 불안한 거예요. 기계가 오래 찍으면은. 터질까봐? 불안한 거 아니에요? 너무 불안한데? 그렇게 한 몇 번 날려보면은 그런 불안한 거예요. 잘 안 될까봐. 얘는 한 번도 그렇게 뭐 녹음이 안 되거나 그럼 처음에는 안 되지 않, 왜냐면 이 배터리가 그게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은 뭐 한 번 할 때마다 알겠지만 저같이 이제 영상 사람들은 이 배터리도 오래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충전하고 또 끄고, 아니 이 배터리가 끝까지 갈 때까지 있어요 거의. 근데 나중에 불안한 거예요. 이 배터리가 혹시 내가 녹음하다가 날아갔다가 그런 불안함이 있긴 한데 이 이렇게 배터리를 껴서 사용하는 것도 너무나 편하고 전원을 항상 꼽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편하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컨셉을 봤을 때는 이 비슷한 제품이 있어요, 컨셉이. 다른 브랜드에도. 근데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백업용이에요. 예, 그래서 프로페셔널한 백업용이라서 여기 인풋 아웃풋이 있는데 무선 마이크를 하나 쓰고 무선 마이크 전 단계죠. 이걸로 먼저 녹음을 하고 여기서 빠져서 무선 마이크로 가고 그게 무선으로 카메라로 가는 방식으로 쓰면은 이제 먼저 유선으로 따기 때문에 고음질로 먼저 따고 그 다음에 무선에서 문제가 생겨서 끊기거나 했을 때도 이거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이제 감독님들이 많이 쓰는 그런 방식의 제품이에요. 그러면서는 이제 굉장히 가볍고 어디든 착용하기 편하고 배터리 오래 가고 이런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이게 필드 타입이다 보니까 충전을 하는 타입이 아니고 바로 써야 되잖아요. 형 말대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지만 갈면 되니까 전지 갈면 12시간 또 12시간 이렇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예, 사용은 꽤 그렇고 근데 그렇게 백업용으로도 좀 사용하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제 무선 마이크가 막 쓰려고 했는데 막상 쓰려니까 다 된 걸 배터리가 별로. 아니면 무선 마이크를 못 가져왔거나 아니면 무선 마이크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무선 마이크 비싸니까 이거 하기 전에 그냥 나는 집에서 이렇게 찍고 싶은데 마이크 좀 좋겠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찍고 오디오 따로 비디오 따로 찍어서 합치면 되잖아요. 아까 고프로 얘기하신 것처럼. 예, 그런 면에서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옛날에 여행 다니면서 이제 여행 작가 그걸 했으니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영상으로 다 기록하면 나중에 찾아보기 데이터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맨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녹음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스마트폰 하다 보면 이렇게 꺼내고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귀찮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꽂고 다니고 바로바로 하면 뭐 계속 켜 있어도 오래 가니까. 여러 가지 활용도가 되게 높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저도 그쵸? 이제 방송 드라마 쪽 이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일단 영상을 먼저 편집, 컷편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들어가 이제 음성 같은 경우에 제가 내레이션식으로 다시 따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좀 어렵게 땄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서 그냥 녹음하면 되니까 편하게. 어차피 화면만 잠깐 보면서 이렇게 대본 보면서 이렇게 읽으면 되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정말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해 보셨는데 요거의 좀 뭐 장단점? 예, 특징적인 부분 좀 그런 거를 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은 이제 위에 보면은 플레이 버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게 여기서 소리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녹음이 되고 있는지. 그냥 불안하니까. 그래서 플레이를 해서 녹음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위에서 이어폰을 꽂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 아, 스피커가 없다. 스피커가 없다, 이거죠? 예. 왜냐면은 제가 하고 싶은 건 여기서 뭐, 그, 소리가 예쁘게 녹음되느냐가 아니라, 녹음이 되고 있구나. 이것만 알고 싶은 정도인데, 그거를 확인하기가 조금은 불편하다. 근데 이게 또 BT 모델이잖아요. 블루투스로도 저는 소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은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거기서 소리를 재생하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왜냐면은 무조건 모니터링을 하려면 이어폰을 꼽아야 된다. 그런 점은 조금 아쉽고, 그리고 이게 배터리가 이, 그 표시가 나와요. 색깔로. 네. 얼마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BT 모델, 일반 모델 있잖아요. 무조건 BT 모델 가셔야 돼요. BT 모델은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배터리 용량이. 왜냐면 모니터링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대로 파악이 불가능하다. 왜냐면 얘 불이 약간 겹쳐서 나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BT 모델로 꼭 확인을 하셔야지 배터리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물론 장시간 사용할 때는 여기 꽂고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제 보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뭐 요, 이 클립이 너무 강해요. 아, 이거요? 그런가요? 왜냐면. 강하게 들죠. 안 떨어지죠. 이게 음색일 때는 이게 잠 껴져. 아, 이게 저 흐물흐물한 옷을 낄 때? 이게, 왜냐면 나는 옷을 끼고 싶은데,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옷이 막 밀려 들어가고, 안 껴져가지고. 근데 원래 마이크 처음에 끼세요? 아니, 아,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옷에 끼려고 하는데, 이게 안 껴져요. 저는 약간 허리춤에 끼는. 그러니까, 허리만. 그래서 약간 이제. 그거를 단점으로 생각 안 해도. 클릭 형식이면은, 그냥 밀려주는 방식이면은, 오히려 이 찌개처럼 이렇게 물려주는 방식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물론 얘만의 장점은 있죠. 그냥 진짜 강하게 물리면 떨어지지 않는다. 간단하게 고정되니까 좀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단점이 뭐 좀 약간 흐물흐물한 재질은 잘 안 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없어요? 장점은 엄청 많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빠를 내세요. 네.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최대 장점. 왜냐면 요즘 다 내장형이잖아요. 내장형은 충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충전이 돼도 기다려야 충전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급하게 찍어야 되는데 그때는 배터리를 그냥 바로 교체하고 쓰면 되고, 또 충전 배터리 사가지고 그쵸? 충전 배터리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고, 무엇보다 그냥 마트 가서 그냥 편의점 가서도 쉽게 사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 시간이 한 12시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그거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는 한 200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이라고 사람들이 뭐 왜 이게 충전 방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충전 배터리 쓰시면 충전 방식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식은 충전 배터리를 두 개, 네 개를 사가지고 녹음할 때 교체해가면서 쓰면은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두 개를 무조건 새 걸로 끼고 사용하면은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불이 약간 빨간색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거 갈아 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게 내가 얘기하다가 나는 열심히 떠들었는데 꺼질까 봐 불안한 거죠. 근데 제가 봐서 빨간 불 들어와도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데 오래 가는데 모르니까 불안한 거. 근데 저번에 한번 꺼졌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꺼지기도 하는구나. 이게 그 꺼져야지. 너무 오래 가니까 그게 장점 단점이죠. 너무 오래 간 제품 신경을 안 써. 마지막에는 내가 이 제품이 얼마나 더 갈지 감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배터리에 애껴 쓰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쵸, 사실상. 그래서 충전 배터리를 저는 꼭 사용하시라고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부담 없이. 사실 그게 사용 맞는 거예요. 사실 방송할 때도 딱 갈면, 탱크 갈면은 배터리부터 갈거든요, 다. 그냥 남아있어도 그냥 갈아버리니까. 그렇죠. 예.
애교 쓰려다가 망한 거야. 애교 쓰다가 사고 사고나. 어, 애교 쓰다가 이제 나. 애교 쓰지 마라. 어, 왜냐면 너무 오래 가. 저 배터리 하나로 한 진짜 거의 한 15일 넘게 쓴 것 같아. 왜냐면은 제가 녹음을 오래 하는 게 아니라 3, 40분씩 하니까 끊어서 하니까 한 15일 거의 이렇게 쓰니까 나중 되면 불안한 거지. 저는 사실 이게 장점이 어느 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일단 컴팩트하고 가볍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능이 잘 따라와 준다는 이 점 자체가 여러 가지 활용성이랑 장점을 만들어내는 것 같거든요. 특히 그 전에 이제 제가 S4 핀마이크를 사용했는데 이제 핀마이크는 어쩔 수 없이 송신이랑 수신기 두 개를 다 같이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건전지 또 따로 챙기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모델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모델인데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이 안테나 구부러질까봐 항상 좀 신경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꼈을 때도 그렇고 이제 뭐 서로 수신기 송신기 둘 다 신경 써야 되니까 촬영하기 전에 맨날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일련의 과정을 꼭 거쳤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F2B2를 사용하면서 카메라 세팅하고선 그냥 끼워드린 다음에 녹음하고 여기 홀드가 있어요. 이제 홀드로 내려준다고 하면 사실 이제 사운드 같은 경우에 거의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맞아.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단점이라면 저도 솔직히 디스플레이 부재는 살짝 조금 아쉽긴 한데 가격대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런 점 같은 경우는 추후 다른 모델이 나오면 충분히 디벨롭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정도? 그리고 사실 처음엔 정말 장난감같이 이걸 과연 얼마나 내가 쓸까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와서 생각하면 크게 뭐 단점이 별로 없는 모델 같아요. 잘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편집 프로그램들 사용하시는 분들 싱크로나이즈 기능, 뭐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같이 싱크로나이즈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메인으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뻐요. 계속 보다 보면 귀엽고 근데 스마트폰 찍는 사람한테 진짜 좋아요. 아 그렇죠. 다른 디바이스 간편하게 찍는 이거 쓰면서는 마이크를 따라 안 찍는 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들고 찍고 그냥 마이크 해가지고 떠들고 그냥 하치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갖고 다니면 마이크는 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 몰라 이거 녹음기인지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삐삐 같은 느낌인가 했는데 삐삐 아나 사람들이 예 네, 그거 딱 사이즈 그런 거지 디스플레이 좀 발리면 진짜 삐삐 같아 그래서 안 나와 사실 저도 앞에 버튼은 거의 많이 사용을 안 해요 그쵸 여기 이쪽 버튼밖에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모니터링 하는 거 녹음하는 거에서 사실 MP3로 사용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보니까 예 네, 이렇게 해서 그거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건데 우선 이게 아웃풋 볼륨 정도만 좀 사용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사실 레코딩만 누르면 끝이니까 사실 좀 배터리에 대한 불만은 별로 없었고 이게 이제 온오프가 있는데 온으로 해놓은 상태로 그냥 놔두면 얘가 자동 꺼진 거 기능이 없어요 이제 앱에 PC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걸 사용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자동 꺼지면 큰일 나요 오늘 그 떠들기 꺼져 아니야 니 사용 중에 니 사용 중에 네. 제가 그냥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아. 왜냐면 얘가 스위치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가 또 좋은 점이 맞다. 홀드가 있어요. 방금 얘기한 거. 왜냐면 홀드 걸어놓으면은 안 꺼지니까 이것도 좋아. 아, 이거 되게 좋아. 왜냐면 바지에 치면 진짜 짜증나는 거거든요. 이거 꺼지면. 맞아. 진짜 경험 있어가지고. 그렇지. 바지 치면에다가 딱 꼽아놓고 눌러. 다 찍어놨더니 꺼져 있는 거야. 꺼져 있어. 배터리가 없어졌더니 배터리가 있어. 다른 지금 이 필드 마이크 말 필그레프 말고 원래 사용하는 핀 마이크에서 다 찍었더니 꺼져 있는 거야. 그렇지. 저는 이게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하시지 않은데 안 하셨는데 이게 32비트 방식으로 녹음이 되고 플로팅 방식으로 녹음이 되니까 이게 살짝 실제로 쓰면은 작게 녹음이 돼요.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작게 녹음돼서 왜 이렇게 녹음이 되지? 일반 레코드보다 작은데. 이게 뭐 제 생각이지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음량이나 영상도 그렇고 너무 밝거나 너무 이렇게 세게 피크 친다고 그래갖고 올라가면은 소리가 찢어지거나 아까 말씀드린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려도 복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이게 내려갖고 녹음을 한 대신에 대신 이거는 증폭을 편집해서 증폭을 시켜도 이제 밑에가 노이즈가 안 끼고서 올라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예, 그런 방식이래갖고 이거는 후 작업을 편집을 하시거나 하는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뭐 사고를 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음팀 현상은 없어요. 제가 프리미어로 편집을 나왔는데 파이널 컷으로 한번 해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소리가 작게 깔려져 있어요. 갖고 올 때 파일을.
근데 여기서 파이널 캡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10위까지 올릴 수 있잖아요. 가장 베스트가. 올려도 살짝 좀 모자란감이 있는데 근데도 이제 뭐 노이즈가 일단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옵션 창에서 약간 증폭을 해주면 증폭을 해줘도 노이즈가 없어. 볼륨 낮은 거를 올려서 얼마든지 여러 방법으로 볼륨을 올릴 수 있어요. 저도 이 증폭 방식 안 쓰고 다른 방식으로도 볼륨을 10배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도 안 깨집니다. 이제 다른 마이크들도 보면은 백업 마이크들이 보통 있어요. 그럼 두 개가 녹음되는데 하나는 원래대로 녹음되고 하나는 한 6dB 정도로 작게 녹음이 돼서 얘에서 만약 그렇게 깨지면은 얘 거를 끌어다가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설정을 하는 마이크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예 그런 백업 용도의 컨셉이 좀 크기 때문에 뭐 작게 나오고 크게 해도 음질이 깨지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같아요. 동물 소리 녹음하려면 폰을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없고 마이크를 카메라랑 갖다 놓기도 힘드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일단 구석에 숨겨놓고 이게 블루투스로 하면 원격으로 되잖아요. 레코딩이. 그러니까 그렇게 원격으로 하시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좋고 뭐 콘서트장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회의하고 이러는 거 그것도 마이크를 가까이 갖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카메라에 가리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그것도 갖다 놓는데 이거를 갖다 껐다 켰다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원격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확실히 블루투스 모델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활용도가 많으니까. 왜냐면 저는 꼭 고정된 그 지향성 마이크들의 단점은 거리가 멀어지면 소리도 틀려지고. 아,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음질적인 측면도 지향성 마이크는 한계가 있어. 시끄러운 곳에서 쓸 수도 없고 나가서 너무 나 영상 찍어요 이런 티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얘는 몰래 진짜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는 뭐 마이크 선택할 때 지향성 마이크도 사고 아니면 무선 마이크도 사고 근데 사실 그 비용 하면은 이 마이크 하나 사가지고 그냥 편집 프로그램만 잘 쓰면은 진짜 전천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옛날에는 그런 마이크가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초보부터 웬만할 때 이제 저가용 제품들은 이제 초보들한테 입문자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 제품 자체는 이제 가격 자체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데 뭐 중급자 정도까지도 뭐 저는 제가 좀 중급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고급도 쓸 수 있지 않나 이거? 고급은 제가 아니라서 아, 소리가 너무 좋은데? 제가 아니라서 왜냐하면 웬만한 마이크보다는 네.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 웬만한 무선 마이크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깔끗해요 되게 깨끗해. 한 개 더 있었으면 그래도 좋겠어요. 두 개 정도 있어서 인터뷰 딸 때 같이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내 거 가져가지 말고. 한 개 더 달라? 그러니까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그 맞춰주니까 음성을 잘라내니까 편한데 이제 이건 무조건 편집 프로그램이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지, 이거는. 왜냐면 편집 프로그램 없이 음성 따로 마이크 따로 찍는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야 되는 거고. 근데 신기한 게 마이크를 되게 많이 샀어요. 여기 옆에 있는 시아시아님이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쓸데없이 좀 많이 장비빨을 좀 부리는 편이라 핀 마이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향성 마이크도 있고 하여튼 그 전에 처음에는 이제 싸게 사려다가 점점 이제 한 4-5개 한번 샀던 것 같아요. 막 10,000원짜리 그냥 유선 핀 마이크부터 무선 핀 마이크 지향성 마이크 뭐 샀었는데 사실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얘가 제일 안 쓸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지금 얘는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 같은. 제가 솔직히 저는 이것만 써요 지금. 이게 그냥 가장 편해요. 뭐 이제 용도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 나레이션을 많이 넣은 타입이라서 제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편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전원 키면은 약간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 켜지는 그 로딩? 부팅 타임이 있어요. 아, 되게 민감하다 근데. 왜냐면 사람들이 또 녹음기가 바로 되는 줄 알고 그냥 안 사요. 얘는 스크린이 없으니까 약간 그런 주의점. 아 그런 건 좀 있겠죠. 그 불이 그냥 깜빡거리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 그건 인정. 다음 모델에서 디스플레이 창 있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아니 블루투스 모델인데. 왜냐면 얘가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배터리 오래 가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상 요거 말고 F1이 있어요. F1은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좀 크고 근데 디스플레이 있으니까 좀 더 커지고 뭐 약간은 이거랑 컨셉은 다른데 그렇지. 그거는 좀 다른 타입인데 이거의 컨셉은 제가 보기엔 그 모델이 어차피 있으니까 얘는
되게 가볍게 이렇게 어디다 낄 수 있게 뭐 이런 용도가 좀 더 같아서 약간 다 뺀 것 같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제품에 가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이나 아니면은 뭐 장단점 개인적으로 느낀 거 이런 것들을 다 뭐 테스트하면서 느끼신 거를 다 말씀을 잘 해주셔갖고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여기 각자 채널 한번 방문해서 구경 삼아서 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시아 영상 공작수였고요. 예, 리드님 그리고 저는 아톰비트였습니다. 예, 아톰비트. 감사합니다. 예.